불 조심하셔야 돼요. 불? 네. 네. 폭발해갖고 화재가 난다든가. 네.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 신축년에 북한에서 또 도발할 일이 생겨요. 안녕하세요. 라비만신이에요. 오늘은 구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아, 일단 마음가짐부터 틀려져 내가. 예민한 부분이고 한쪽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나는 지금 구군에 대해서 그냥 찝히는 것만 얘기하려고 해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네요. 사면 초가다. 사면 초가? 네. 그만큼 좀 힘들어지는 운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구군을 보자면 불 조심하셔야 돼요. 불? 네. 네. 어떤 상가나 건물에 폭발해갖고 화재가 난다든가. 네. 이러한 일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화재 조심하셔야 되고. 네. 우리 상문살 상문부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어, 들어봤죠. 우리나라에 네. 나라에 상문이 드는 해예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죽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하하. 죽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나. 네. 사건 사고가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걱정이 돼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네. 아,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하는. 네. 그런 고민도 생깁니다. 그러면 코로나 19 사태는 내년에는 좀 어떨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백신도 개발이 된다고 하고. 네. 뭐 신약도 나온다고 하는데. 네. 내년에도 제가 봤을 때는 걷잡을 수 없어요. 아, 크게 좋아지지는 않는다? 지금 현재보다 더 좋아지는 거는 없는 걸로 보이고. 아. 코로나 내년에 쉽게 끝날 걸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질 거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내년 경제 흐름을 보면은 일단 무역, 수출 힘들어져요. 금전이 잘 돌아가지 않고 세금을 또 많이 낼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조금 힘들 운이고. 네. 개개인이. 네. 정신적으로도 많이 고통을 받으시겠죠. 사실 위에 사람들만 잘한다고 해서 잘 되진 않아요, 나라가. 네.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렇죠. 건강은 서로서로 조심하면서 챙겨야 되고 또 모임 같은 거 자제하셔야 돼요. 아직 신약도 안 나오고 백신도 나오지 않은 상태고 불투명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이게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 해요. 아. 매일 하면서도 특별하게 지금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여기서 더 확산되는 거면 막으셔야 되니까. 그럼요. 개인 개인이 다 노력을 하셔야지. 네. 안 그래도 신축년에 나라 상문이 드는데 상문이 든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지만 좀 어둡게 흘러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문제인데요. 네. 우리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 신축년에 북한에서. 네. 또 도발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든 시국에.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내년 신축년에 뭐 다 안 좋은 거는 아니에요. 나라의 운을. 그쵸. 몇 가지만 뽑은 건데 내년에 이제 상반기 보다 하반기부터 점차 나라의 운도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리고 코로나 1년만 조금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이제는 국민으로서 나라에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아, 대통령도 힘드시겠죠. 일단은 우두머리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내 가족이다, 내 식구다라는 생각으로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다른 것보다 코로나 19 때문에 힘든데 거기에 대해서 확산이 많이 안 되고 좀 이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도 열심히 개인적으로 다 노력을 하니까 더 힘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켜서 내년 정말 힘들더라도 후년에는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장점은 끈기잖아요. 그렇죠. IMF 때도 국민들이 살려냈고 나라를. 네. 옛날에 전쟁 통해서도 또 이만큼 성장한 나라고 대한민국이고 이번에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할게요. 네. 네. 같이 힘내고 파이팅 하세요. 그건 너무 걱정되고. 네. 나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내년만 잘 넘기면 2022년부터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질 것 같아.